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 일이라고 결단코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온 국민들 앞에서 펼쳐졌다. 지난 18일 전국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더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제지한 뒤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은 행사장을 가득 채운 전북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고 그 모습은 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말이다. 결단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배를 시켜 차라리 아무도 몰래 남산으로 끌고 가 고문을 하는 등의 더 험악한 일을 벌이기는 했지만 행사장에 참석했던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보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인 적은 없었다. 비슷한 일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장례식에 참석해 분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지르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지하고 분리하는 수준이었다. 백원우 의원은 행사장 옆으로 밀려나와 분을 삭혔지만 상황은 곧 진정된다. 강성희 의원처럼 사지를 들린 채 끌려나가는 엽기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강성희 의원 역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걸어나갈 테니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막무가내로 끌고 나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당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성희 의원처럼 사지를 들린 채 끌려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회 경위들에 의한 것이었고 국회 내부의 일이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입법부의 의원을 끌고 나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었다. 우리는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무기관의 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머리를 조아린 채 쩔쩔매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공무원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을 떠나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민주적 정통성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역시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관이든 누구든 공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절대적인 예우를 갖춘다. 2009년 백원우 의원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을 제지하고 분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수모를 준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며 국민에게 수모를 준 것이다. 바로 국회의원의 대표성, 즉 민주적 정통성을 유린한 행위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모든 시비와 논란에 대해 그러했듯이 거짓 변명으로 대응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의 입장에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해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사에 방해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강제로 내쫓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에게 말을 건넨 뒤 곧바로 분리됐으며 그 자리를 지나간 대통령에게 고함을 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 있어 도저히 거짓말이 통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대통령실은 태연하게 거짓으로 변명한 것이었다. 대통령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행패를 부려 민주적 정통성을 유린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천연덕스러운 거짓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이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력성과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속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가 하면
폭력적이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1년 7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이런 정권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